어떻게 생각이 딱딱 나세요? 아니 밤에 잠에서 연그러는 거예요 자꾸만. 잠자리에서도? 네, 술 먹고 서라도 술 먹으면 빨리 들어가 이게. 에너지가 빨리 개체가 되더라고. 많이 먹으면 안 되고. 예. 내가 52년 동안 술 먹다가 술을 딱 끊었어요. 예. 그랬다가 요새 하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니까. 예. 그래서 술을 먹어요. 막걸리 두 잔, 석 잔. 저기다 달았었어요. 저 표시가 있죠, 저기. 어디요? 쭉 저 바른박 저기. 이쪽? 전화기 옆에. 네. 이걸 거기다 달았어요, 이걸. 이걸 거기다 달았었는데 네. 여기서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넣잖아요. 콩나물 사다 먹고 이 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, 이거. 이 통을 가지고 이걸. 그러니까 비도 안 맞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여기서 딱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돌려가면 돼.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저게 콩나물 박스라고요? 예, 콩나물 박스. 양철 주소다가 이렇게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. 이게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 이렇게 온 거예요. 고물 잡동사니로 버려질 운명에서 재치 만점 아이디어로 재탄생한 물건들. 여기 있는 거 참 나한테 다 필요한 거야 이게. 이런 거 주소다가 난 다 써요 이거. 아, 줘보세요 한 번만. 네. 아 이렇게 이걸 만드셨어요 이렇게? 이거. 대단하시다 근데. 아 이거 망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 이거. 이거 얼마나 아까워 이게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위네 이거는 진짜. 아, 없죠. 잘 되는데요? 이것도 해도? 이렇게? 아 잘 되죠. 이게 생전 가면 안 망가져요. 나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망가져요 이거. 안 망가져요. 어머니 그 밑에 하얀 거 그거 뭐예요? 막대기에 뭐 하얀 거. 아 요거요? 오늘 아침에 또 연구했지. 마늘종 뽑는 거. 예? 마늘종. 이게 마늘종이면은 네. 이게 마늘종이라고 가정해요. 네. 그 마늘종은 식물성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요게 여기서 보라고요? 네. 요렇게 찔리면 가운데 요 침이 네. 마늘종을 뚫고 나가요 이게. 네. 뚫고 나가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그냥 나와 부러져가지고. 아니 고추장 된장 먹은 사람이 이런 머리 다 쓴다고 이거. 에이 깜찍아. 아니 깜찍이에요 이름이? 네 깜찍이. 왜 깜찍이에요? 아니 까맣고 이쁜 이름 아니야 깜찍이. 깜찍아 듣지 마라. 듣지 마라. 말도 깜찍하게 잘 듣는 깜찍아. 어이구야 반갑다. 어쨌거나 정말 깜짝 놀랄만하다는 마늘종 쪽집게. 이게 마늘종 많이 자란 거지. 이걸 이렇게 되면요, 요 중심을 찔리게 돼 있죠, 요, 그죠? 이렇게 찔른다고 이게.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나와요, 이렇게. 이렇게. 자동이네 거의. 자동은 아니지만은 그 연구라는 거야. 자꾸만 연구라는 거야 이게. 이게 나보다는 더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이렇게. 이거를 만약에 그 도구 없이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? 도구 없이 뽑으려면 이걸 뽑으려면 이게 끊어지지 이게 끊어지지 이게. 안 되죠. 이거 딱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고. 이게 다 끊어져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, 사람이. 신통방통한 기구들 덕분에 스포츠 왕은 언제부턴가 발명왕이 됐는데요. 아, 더운데 쉬었다 해요. 쉬었다 하시라고요. 아니, 저 아줌마들 뭐 김 매는 거 촬영으로 왔어요. 아, 이 양반들이 촬영을 왔는데 심심하다고 한번 면회 좀 하세요. 도전정신 남다른 할아버지께선 이제 섭외까지 앞장서 주십니다. 네? 아, 저희 OBS에서 왔는데요. 네. 아, 만남이란 다큐멘터리 찍으러 왔습니다. 저 그거 봤는데. 네? 봤는데. 보셨다고요? 네. 그거 찍으러 왔어요. 네. 수고가 많네요. 아 근데 이 동네에서 본 분들 중에 제일 젊으신 분 같아요. 새댁이에요. 새댁이에요? 여기 그럼 사시는 거예요?
아니, 나는 오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. 서울은 집이고. 아, 서울에서? 서울 집이에요.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러면? 주마다. 2박 3일. 2박 3일? 네. 와서 밤매 주고 상추 심어놓고 뜯어다 먹고. 얼마나 좋아요.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? 동창. 언제 동창? 초등학교. 초등학교 동창? 네. 강원대 행성. 행성? 네.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친구 따라 김매씨네요. 그냥 풀만 뽑는 거 이런 거만 할 줄 아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그 고무장갑 끼고 김매시는 분들은 처음 봐요. 예? 벌레지 때문에. 벌레지가 무서워서. 무서워서? 아니 벌레가 먹잖아요. 이게 손에 이런 데 가면 무서워. 지렁이도 나오지 개구리도 나오지 얼마나 깜짝 놀라는데요. 농사 짓는 분들 많나요?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우리 남편이 여기 고향이에요. 아, 남편 고향이에요? 예. 네. 여기 시어른들이 농사 짓던 땅. 남편은 어디 계시고? 서울. 친구분을 하고 이렇게 오세요? 난 제가 더 좋고. 둘이서 허덕거리고 노는 게 재밌고. 아. 그리고 뭐, 좋아요. 근데 남편은 주말에 와서 좀 하고. 주중에는 우리 친구하고 이제 이런 거 심어갖고 같이 나눠 먹고. 그래요. 그러면은 좋잖아요. 아들, 딸 다 키우고 매주 2박 3일씩 훌훌 떠나오는 두 친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천진난만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. 시퍼런 거 보니까 배도 시퍼러지겠지? 구르는 낙엽, 아니 상추만 봐도 웃음이 터진다는 만년 소녀. 어머니 살짝 공주병이 있으신데? 그런 게 공주병 있어요. 네? 얘는 핑크 옷으로 그냥 완전 무장해는 애야. 그러게. 옷도 되게 애들 입는 옷을 입으셨어 밑에도. 우리 3년 신었더니 아동 신발. 아동. 아동용. 나 이런 거 싫어. 좀 이상하셔 어머니. 왜? 아 공주가야. 이쁘지. 아, 응, 얘는 공주가.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?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셨죠? 네,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어요. 맨 앞에, 맨 키가 작아서 맨 앞에. 근데 얘는 조금 더 컸고 나랑 못 컸어. 몇 학년 때 짝꿍이었어요? 1학년서부터 한 3학년까지는 짝꿍이었어. 5학년까지, 아니 4학년까지지. 4학년, 아 맞아. 김한양 선생님이 있을 때. 4학년까지 원체 키가... 그리고 제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버렸잖아. 슬펐지 뭐. 울으셨겠네. 슬펐어. 일단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저기 베란간에 없어졌으니까. 계약해고 나니까 없어졌어. 내가 방학 때 이사를 말도 안 해봤어요 친구한테? 이사했는지 몰랐어.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, 이사 가는 거래. 학교를 갔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 어떻게 어디 갔나지 그때. 어머 세상에. 편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서 그런 걸 몰랐나 봐. 모르지. 주소도 뭐 알았어. 그래도 다 커가지고 서울 청량리에서 또 만났지.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.